안녕하세요. 여러분을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드리는 북극성주 TV입니다. 오늘은 분양권의 대표 전문가이시죠. 월용이님 모셨습니다. 월용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D님. 지난 상승장에서는 이제 뭐 구축이라도 좀 잡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지금 네. 사람들의 관심사는 신축 아니면 신축이 네. 될 물건 이런 건 것 같아요. 네. 이 신축을 좀 가성비 있게 살려면 네.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생각나는 게 뭐 청약, 뭐 분양권 매수, 입주장 급매, 주변 신축급 아파트 뭐 갭투자, 뭐 조합원 입주권 매수 뭐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중에 월용이님 보시기에 좀 가장 가성비 있는 건 어떤 방법이라고 보세요? 와, 제가 이거 다 해봤거든요. 다 해보셨죠? 네, 이게 네. 시기마다 달라요. 시기마다 다르다. 예, 일단 분양권 매수, 입주장 급매, 주변급 신축 아파트 갭투자 이거는 약간 묶어도 가도 되는데 하나하나씩 보면 네네. 일단 청약은 별로예요, 요즘. 아직은 아니다. 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강의를 거의 안 했어요. 청약하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약간 그 기존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개별성을 두자가 현재 방향이 청약은 가성비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네, 비싸게 네.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제 청약을 한다는 건 내 집 마련이고 내 집 마련은 내 돈을 써서 집을 마련하는 건데 그 방법이 방금 이제 매수 측면이잖아요. 네. 분양권 매수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와 포인트들이 있는 거고 네. 그게 입주장인 거고 네. 근데 여기서 하나하나 1대1로 비교하면 분양권 사는 게 낫냐, 입주권 사는 게 낫냐 할 때는 네. 입주가 많이 남은 상태에는 아마 분양권의 실수자가 적을 거예요. 예, 그럼 분양권 사는 게 낫고 네. 입주가 가까이 온 상태에서는 아마 입주권이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일반 분양이 아주 많이 남았다. 일반 분양이 많이 남았다. 네. 그러면 이 입주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관리 처분만 돼도 입주권이잖아요. 네네. 분양권이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비추. 비추. 네. 왜냐하면 다시는 분담금. 네. 네. 초과 이슈 때문에 그러죠. 추가 분담금을 더 낼 수 있어요. 최근에 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살려면 입주권은 아예 그냥 일반 분양 직전에 있는 거나 일반 분양을 해서 입주권 상태, 분양권이랑 비교할 만한 입주권 상태로 있는 거. 왜냐하면 매수하는 분들은 주변 신축 보고 그 아파트의 분양권 보고 같이 정비사업이라면 입주권 보잖아요. 네. 봐서 실투자가 입주권이 가장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 매가 조정의 여지가 또 입주권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총매가를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하면 더 조정폭이 큰 그 입주권을 사는 게 낫고요. 근데 입주가 많이 남아서 그렇게 이제 내고가 안 된다라고 네. 하면 어차피 투자금 줄인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을 돈을 뭐 적금을 넣거나 유용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실투자금이 싼 분양권 매수 또는 그 옆에 있는 전세가가 어느 정도 맞춰 있다라고 하면 갭투자 같이 보게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분양권의 실투자금하고 갭투자의 네. 실투자금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요즘은 입주권의 실투자금하고 갭투자의 실투자금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예. 네.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요즘에 서울의 전세가는 한 50% 정도 되잖아요. 네. 15억짜리 아파트 전세가 7억, 8억이에요. 그러면 향후 15억이 될 아파트에 입주권을 사는 실투자금도 그거에 거의 준해요. 아, 예. 비슷하네요, 그럼. 예, 그러면 실제로. 거기서 투자를 선택하는 건데 근데 분양권을 만약에 산다. 만약에 13억에 분양했던 것이 시세가 15억이라고 하면 네. 프리미엄이 2억이 다 붙진 않잖아요. 네. 한 1억에서 1억 5천 붙을 거예요. 네. 그러면 13억에 대한 10% 계약금에 프리미엄 1억 붙이면 2억에서 3억 사이예요. 그러면 같은 총매가 10억을 예상을 해도 갭 투자나 입주권 사는 것보다 분양권 사는 게 낫죠. 초기에 들어간 투자금이 훨씬 가벼울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분양권이 지금 계속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로 보이는데 이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좋은 신축에 청약할 기회를 놓쳤거나 아니면 네. 뭐 넣은 데도 떨어졌다.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사실 둔촌주공인 것 같아요. 뭐 그때는 비싸다 안 비싸다 논란이 많았지만 네. 지금은 좀 돌이켜보면 선녀 같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요. 이거, 네. 이거 떨어졌다라는 의미는 의미가 네. 없고요. 아, 그러니까 고점 통장이 안 들어갔으니까 아. 안 넣은 거지 떨어진 개념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진짜 아직까지도 네, 문득문득 악몽을 꾸는데요. 연예인들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런데 예. 이제 또 그런 물건들이 또 아쉽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내 것으로 하고 싶은 그런 네.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네. 좀 지각비를 내더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지각비를 좀 최소화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피디님? 이거 정말 어떡하지? 생각을 한 30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이게 가장 아쉬운 분들이 누구냐면 고스펙 청약자들. 이 고스펙을 밀어넣을 수 있는 청약지가
2020년도까지 많았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그냥 시세대로 또는 시세보다 싸게 분양한 건축비가 그렇게 더 상승이 안 됐으니까 그때는 서울에 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분양가 더 높아질 거다. 그다음에 가성비 있는 단지 자체도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이 작으니까 고스펙자가 들어가도 나는 불안하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최고 점수 69점도 불안하다. 69점에서 뺑뺑이로 선발되거나 아니면 70점 넘겨야 되거나 이게 4인 가족을 넘어서야 되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들은 아예 초고스펙자가 아니면 기준 삼을게요. 네. 일반 가점에서는 70점이 넘으면 안정빵. 네. 그다음 이제 다자연특별공급이 100점 만점인데 한 80점 이상이라면 안전빵. 안전빵. 네. 신혼부부 특별공급인데 우선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이 네. 낮으면서 네. 2자녀도 안 돼요. 3자녀. 3자녀.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다자녀랑 또 상충되겠죠. 뭘 선택할까. 3자녀 신혼부부가 더 유리합니다. 아, 예. 신혼부부가 오히려 틈새. 예. 그리고 나머지 노부모 특별공급도 있는데 노부모 특별공급도 60점대 후반 넘어가야 되고 그 이에 기간 추천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네. 장애인 특별공급도 한 75점 넘어가야 되고 중소기업 특별공급도 110점 만점인데 80점 넘어가야 돼요. 다 좀 굉장히 초고스펙이어야. 맞아요. 네. 제가 빠르게 얘기했는데 이게 네. 다 정말이거든요. 그래서 느리게 0.25배로 하신 다음에 그 만점 대비 얼마 이상 돼야 된다가 초고스펙의 기준이다. 아, 초고스펙 청약은 지금 해볼 만한데 그 이하라면은 그 이하라면은 지상, 네. 네, 지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 네, 아주 계속 그 매의 눈으로 계속 살펴야 돼요. 요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손풍 네. 발품 많이 팔아야 되는데 네. 매물이 많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제 이런 거죠. 얼마 전에 1대1 상담했는데 익숙한 지역이 강남에서 강동, 동남권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생각은 강북은 없어요. 아, 네. 그럼 강남하고 그 송파, 위례. 위례. 하남까지고. 하남. 그 다음 밑으로는 수지와 광교까지예요. 광교까지. 예. 그러면 이분의 같은 경우는 너무 광범위에요, 그래도. 그럼 거기서는 대출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또 현금, 투자금. 네. 이걸 믹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5억 선이 나왔거든요. 15억 선. 네, 최대 15억. 근데 안전한 건 12억이에요. 12억에 안전하고 네. 15억은 최대긴 한데 조금 비쌀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럼 12억 선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이렇게 광범위해도 몇 개 몇 개 몇 개 아파트밖에 없죠. 네. 그거를 동호수를 다 받아요. 몇 동 몇 호 조건. 몇 동 몇 호 조건. 거기서도 조건이 막 한 30개 면 받았어요. 조건 맞는 것은 10개 정도 추리겠죠. 거기서 4고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떤 아파트는 2천만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아니면 1억 깎아줄 수 있다, 대신에 잔금을 한 달 내로 쳐라. 뭐 이런 조건들이 나오는데 네. 그게 지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게 이제 좀 개별 물건들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빠른 잔금에 많이 깎아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또 서로 윈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대출이 많이 껴있는 분의 같은 경우는 뭐 6%, 7% 사업자 대출도 많이 받잖아요. 만약에 15억짜리 아파트 10억 대출을 갖고 있으면 7% 이자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 이자예요. 그럼 잔금이 3달짜리다, 한 달짜리다. 두 달 차이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겠네. 네, 그러면 1000만 원 깎아주고 그냥 네. 빨리 팔겠죠. 아. 그런 거를 한번 내고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매도자, 매수자 사정이 어떤지를 좀 알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이제 최근에 부동산 투자는 현금이 많은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결국 다 소액 투자를 생각하고 있고 또 소액 투자의 일환으로 분양권을 생각할 텐데 네. 레버리지를 어쨌든 많이 써야 되잖아요. 소액 투자라면. 근데 레버리지를 많이 쓰다 보면 반드시 좀 리스크가 있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기준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원래 유튜브 채널 나가면 홍보 안 합니다. 그 채널 이제 주인분의 성향에 충실한데 네, 하셔도 됩니다. 네, 이번에 1000만 처음 할게요. 네. 제가 3000만 원으로 내집 마련 가능이란 특강 주제를 잡았어요. 아, 솔깃하네요. 예, 진짜 가능해요. 어그로가 아니라 이게 3000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분양권으로 보면 3억짜리 아파트 계약금 10% 3000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경기도권은 아주 희소하지만 있어왔고 있어왔고 네. 그다음에 지방에서도 분명히 있죠. 근데 더 이제 면밀하게 살펴서 필터링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게 방법이에요. 아. 또는 그런 아파트가 다시 믹싱을 할게요. 네. 2, 3년 전에 분양했던 거가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가 5억 프리미엄 2억 붙었다가
다시 3억으로 주저앉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실제 됐고. 그거를 입주장이 잡아도 가능하죠. 3천만 원. 항상 이제 월요일님 기술은 어떤 입주장에서 잡는 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평생 이거는 투자해서 치매 걸릴 때까지는 입주장은 진리다가. 살아있다면. 예. 그럼 여기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3천만 원. 오케이. 3억짜리. 입주할 때 어떻게? 생애 최초는 네. 대출 80%까지 해주잖아요. 아, 그쵸. 그리고 이제 KB시대에 올라가면 조금 더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영끌 아니냐? 근데 기준을 잡았잖아요. 3년 전 분양가? 조금 더 올라간 경우 후순위 대출을 받아도 크게 무리가 없고. 아, 그다음에 판단 기준이 있네요. 그렇죠. 네. 네. 가능합니다. 또는 3천만 원짜리 갭 투자도 가능하지만 이거는 이제 무조건 저렴한 게 갭이 작죠. 크면 클수록 갭이 크죠. 그래서 소액 투자의 개념은 구축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 써가라고 하잖아요. 네, 한참 2020년도 법인 투자 많이 했을 때 썩빌 써가 투자하실 네. 때 써가에서 많이 나오는 3천만 원 이하의 어떤 소액 투자인 거고 네. 신추로 가면 이게 분양권 대상이 되고 이걸 세팅을 잘하게 되면 신축인데도 대출을 활용해서 또는 대출 플러스 월세 보증금 네. 네, 반전세 활용해서 가능하다. 뭐 월세를 끼는 경우에는 뭐 대출 이자도 상당히 해지할 수가 있겠네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해지가 돼요. 똔똔 됩니다. 그런 시장이구나. 네. 지금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좀 뭐 당장 저부터도 30대인데 네. 뭐 2030 젊은 세대라든가 좀 소액으로 투자하려는 관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뭐 월용이님의 솔루션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제가 그렇게 해왔고 네. 그다음에 저희 실제 이제 가족들도 하고 있고 첫 투자도 예. 사실 마통으로 시작을 되게 보셨네요. 맞아, 마통 3천. 제가 3천 여러분들이 3천 있잖아요. 저는 마통 3천으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지금 현금이 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아요. 사실 기회는 항상 있죠. 그게 기회가 맞냐 적냐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낮아지기보다는 더 오를 예정으로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신축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3년 뒤에 공급이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어쨌든 신축은 희소해질 텐데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 내 집 마련 수요도 있고 투자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시장을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인생이 짧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먼 미래 불확실한 것은 일단 배제하고 가자. 먼 미래라면 어느 정도 타임라인으로? 뭐 5년에서 10년? 그러니까 지금 네. 생각나는 건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정비사업, 하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아, 이건 다 좀 타임라인이 길고 호흡을 네. 길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특히 정비사업 너무 좋긴 한데 이거를 길게 묻어줄 수 있는 분들은 이미 나 하나 살고 있고 10년, 15년 후에 입주할 새 아파트를 길게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능한데 네. 이걸 내가 지금 안전진단도 통과 안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신축될 거를 지금부터 본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물론 그 구간 구간마다 오름폭이 있잖아요. 내리고 네네. 그거를 투자하겠다는 건 오케이. 근데 리스크는 이제 분담금의 이슈와 건축비 상승의 이슈, 비율이 낮아지는 거. 그 다음에 사전청약은 2025년, 6년도 본청약 예정이고 2028년도, 9년도에 입주인데 분양가의 미확정. 분양가 미확정. 네, 입주 시기의 네. 미확정. 입주 시기가 나와야 이걸 투자용으로 삼았을 때 매도 시기의 미확정 네.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쨌든 네. 뭐 그때 시세를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네,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네. 이게 어떤 시기보다도 계속 우리가 틈새 얘기했잖아요. 시기적으로도 틈새가 나올 수 있으니까 현재 이 시점에 나한테 맞는 투자금과 매물을 계속 찾아보는 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 어느 투자를 하든지 좀 계속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도 네. 되네요. 이게 매도 측면에서 봐도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역전세 많이 왔잖아요. 네네. 리스크를 분명히 관리할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어디에 우리가 정신이 팔리냐면 애를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일단 스트레스가 극심해요. 직장, 아, 출퇴근도 그렇죠. 길어요. 맞아요. 예,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주말에는 쉬고 싶고 호갱노노 아실 네이버 부동산 안 보고 싶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더더욱 안 봐요. 지금 많이 떠나신 것 같아요, 또. 예, 근데 네. 이거 방치를 한 달만 해도 망가지는 경우가 후두룩합니다. 왜냐하면 빌라왕 사건들 터져서 심지어 아파트로 전이 됐잖아요. 네.
나 만기도 안 됐는데 나가는데요. 아... 자기가 복비 낼 테니까. 사실 빌라나 오피스텔이랑 아파트의 리스크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항상 사정이 생기니까 갑자기 신축 아파트 입주가 땡겨져서 나간다. 아니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원래 9월 만기인데 그냥 난 1월에 이사해서 그 학군으로 가야 된다. 그럼 6개월 먼저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네. 집중을 못하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물건을 계속 봐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보세요. 월요일날 뭐 오전에 본다거나 목요일날 오후에 본다거나 그래야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용이님 모시고 좀 분양시장의 어떤 다양한 기회라든가 리스크라든가 그리고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월용이님의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월용이님의 건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